공파도 젊은 세대는 아닌데 어떻게 해서 페이스북으로 수업을 할 생각을 했나. 그거는 이제 그냥 애들을 관찰하는 하는 쪽으로 시작했어요. 애들이 어느 시간에 보니까 노래방에 가서 라이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들 얼굴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라고요. 야, 무기력해 보이거나 까칠해 보이기만 했던 애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니네들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원해? 좋아해? 그럼 나도 페이스북 라이브 한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수업을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애들이 드러내는 걸 겁을 안 내요. 그리고 물론 약간의 저작권료를 지급합니다. 아, 꼭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하기 전에 애들한테 저작권료를 저기 지금 저기 보시면 한 초코 있습니다. 한 초코 한 잔으로 떼워줘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줘요. 애들이 교과서 단어를 소리내 읽어라 이런 거 애들 잘 안 하거든요. 사유와 메이크 지정체 단어를 중요해 하도 중요하니 이것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마이 참나 와 지금 애들 죽을 애들이 이렇게 한 초코 한 잔에 자기 목소리나 얼굴도 다 네, 한 초코는 이마트에 가시면 노브랜드로 100봉에 15,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큰 돈 들지 않아도 그렇게 녹화를 해놓고 이것도 유튜브에다도 올려주고 페이스북은 자꾸 내려가요. 글이. 그래서 나중에 보기가 힘들어.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되는데 유튜브는 애들이 바로 검색하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자기들이 보니까 아, 선생님 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왔는데 선생님 제 거 왜 올리셨어요? 이러는 거야. 올린 줄 어떻게 알았어? 자기 이름을 검색해봤다니까. 아, 그래서 아, 이 10대의 그 중학교 2학년 요 아이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지금 오늘 그 중3 겨울방학 때까지는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둘 키워보니까 지금 중3 겨울방학 때까지는 유심해요. 오늘은 제가 깨알 루틴 조직에는 제가 34년을 있었어요. 애들은 둘이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이고 그 애 둘을 키우면서 사춘기 때 정말 방송이 같다는 느낌. 그냥 뭐 그렇게 까칠한지 누구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제 생활 경험에서 까칠한 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목 잘 지었죠? 제가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릴게요. 근데 34년 동안 얼마 전에 저 YTN에 소개도 되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 소개가 됐냐면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들 제 번호 저장해 두셨다가 이 사람 뭐 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다 질문하세요. 제가 그 고등학교에 동북고등학교에도 있었고요. 특성화고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곧 이후의 삶. 그리고 제 카톡 친구가 만 명이 넘는데 그 아이들이 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다. 내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그 다양한 아이들의 욕구를 다 그 커버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졸업생을 제가 멘토를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 친구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사춘기 때 우리의 깨우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깨우는 집사람이 밥 준비하면 저는 애 깨우는 담당이거든요. 깨울 때 뭐 일어나라 이러면 소리 그냥 바로 그냥 송곳처럼 나와.
동두코 마을에 있을 때 때로 여행을 간 거야. 주변 그 교사들하고 뜻 맞는 교사들하고 해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관광버스 대전에서 여행을 다녀. 그럼 고만고만할 때 애들이 한 20, 어떤 때는 20명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히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따돌리는 온갖 따돌림 사이를 그 전에 좀 봐요. 뭘 기대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사춘기에 그런 힘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여기 어머니들끼리 같이 가실 거예요. 서로 같이 가실 거예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남자 입장에서 운전을 안 해서 좋고 이걸 아침 쓸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진지하게 검토해보세요. 그래서 돈도 덜 들고 그리고 가볼 수 있어요. 멀리니까 땅끝까지도 다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임이 지금은 유지돼서 아예 지금 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서유럽, 북유럽 이런 데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갈 때도 한 20명이 딱 우리 팀이 가니까 이거 뭐 환상의 여행이다. 그런 육아의 노하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중학교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인성검사를 해봤더니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자살의 우려가 있다. 또 무슨 묵답이 저렇게 연단해 보이는데 무슨 자살의 우려야. 집사람도 당황해하고 저도 답이 없어서 그럼 저 바로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갔네. 그땐 처방이 싱겁기 그지없는 처방. 그리고 집사람 초등교사거든요. 집사람이 처방이 학교 갔다 오시거든 부엌일부터 하지 마시고 뭘 돼야 15분간 아이에게 집중해. 벌떡 그게 처방이야. 좀 당황했어요. 그런 허접한 처방을 내리면 그런데 3일 만에 애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개겼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았겠어요. 3일 만에 애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우리 그때 엄마도 지쳐 있었던 거 같아요. 요즘 남자도 지칠 때예요. 지금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10월의 마지막 밤이 조만간 다가오는 남자 동물의 엄마의 사춘기 두 번째 사춘기도 있고 남자들의 사춘기가 10월의 마지막 밤은 이걸 이겨내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딱 15분인데 그때 애하고 처음 마주쳤을 때 다른 일 젖혀놓고 애하고 15분을 마주보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분이 전라 길어. 그럴 때는 간식을 놓고 이렇게 하시면 시간을 버실 수 있어요. 다음에 여학생들의 경우에 따돌림을 예방하는 게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한 300쪽가량 되는데요. 이거 읽다 머리에 지나는 줄 알았어요. 읽지 마세요. 절대로 안 권합니다. 제가 읽고 나서 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하니까 어떤 거냐. 여아들은 집단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남자들은 주먹으로 싸우고 여자들은 뭐로 싸워? 말로 싸워. 근데 그 말이 왜 그러냐. 이 여아들에게 얌전하다는 말을 이데올로기처럼 심어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얌전하다, 굿걸, 굿보이, 이거는 반려견에게 돌렸어요. 사람에게 대놓고 얌전하다고 하지 말자. 얌전하면 어디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기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비극을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겪었어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남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신에 뭐라고 하죠? 고맙다. 얌전하다, 착하다 이런 말을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여자애들이 저한테 딱
째불날 공격을 해. 그때 굉장히 품어줘. 그래. 앞에서 말하면 뭐야? 제안이야. 뒤에서 말하면 뒷담인 거야. 좀 격렬해지니 좀 잘했어. 물론 그리고 그때 딸 앞에 공격을 당하면 많이 아파. 아픈 거를 해서 매일 저는 산에 갑니다. 4시 반 퇴근이니까 칼퇴근해서 전철 타고 우리 광나루에 내려서 아차산 그 아차산 저기까지 가냐? 아니고 휴게소까지 가. 그런데 사례 착하게 착한 아이의 비유 책 있어요. 근데 품절이 된 것 같아서 제목만 알아도 될까? 착한 아이 만들지 마. 자기 말을 정확히 표현하. 그러니까 저 어떤 버스 타고 가다가 뒤에서 어떤 어느 엄마가 애한테 말대 건지 마! 이러시는 거야. 아 세상에. 말대꾸를 해야지. 말대꾸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불행한 사례가 되어버렸는 거야. 뜻이나. 물론 적절한 표현을 하도록 하는 방법. 요거는 부모와 10대 사이 필독서. 특히 아빠가 무조건 애정은 많아. 근데 해주는 방법, 애를 위한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꼰대 없이 훈육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시니까 그냥 부수부수 화만 내. 그럼 지나가고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래서 아예 포기, 당신 됐어. 모른 척해. 이렇게 돼버리고 말고. 이 책이 보양이에요. 제가 아버님, 이건 어머님들은 필독이고 아버님이 뭔가 잘 해주고 싶은데 못해주는 아버님께는 이 책을 목차만 봐도 벌써 달라져. 아, 내가 하던 방법, 이해의 방법도 있긴 있나 보다. 고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애들 사춘기 때 거실에다 놔뒀어요. 필독서. 애가 까칠하면 다시 한쪽. 자습책. 저희 교사들에게는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책, 정말. 보고 있어요.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머니, 아버님이 마스터하시면 사춘기에 보약을 애들에게 매기는, 산삼을 매기는 효과가. 누나 매기는 산삼. 산삼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리고 아빠가 딸하고 자꾸 싸운다. 그러면 요 책을 선물해 주시면 저도 딸하고 주로 많이 싸웠는데 그때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여자애들은 청력이 남자애들보다 월등해서 아빠가 조그만 소리를 질러도 아빠가 화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빠는 애한테 옆에서 줄 때 톤을 높여서 얘기하는 것이라 하는 팁 등등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하시나 그때 빅뱅 콘서트, 애가 사춘기 때 빅뱅에 미쳤는데 집에 도배하는 것도 아예 그 말도 못하고 한겨울인데 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빅뱅 콘서트를 한다. 그리고 애들이 한겨울에 밤새워서 기다려요. 중학교 때 가서 보니까 돌다리에 이렇게 된 다리, 구름다리 네. 돌다리에 그냥 깔박깔박 이렇게 앉아있어. 속상한 거예요. 막. 이럴 때 아빠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나? 침낭 갖다 주는 거야. 너 이런 데서 일단 건강 상황을 어떡하니? 그건 잔소리였고. 사춘기 애들한테 그 말 해봐야죠. 제가 누나하고 핫팩이고 덕지덕지 붙일 수 있게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지금도 그날 일을 잊지를 못해. 사춘기 때 아빠가 이렇게 해줘야 애하고 친구가 돼. 사춘기 때 애하고 친구가 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지금 제가 녹화 되고 있죠? 예, 네,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아빠한테 꼭 보시라고. 아빠가 절반까지는 안 해도 10분의 1은 해야 돼. 그 다음, 이제, 요거 둘째. 얘는 도대체 뭐
내가 이렇게 고민을 얘는 돈만 있으면 싹싹 다 그걸 가지고 천호동에 페이퍼리라고 큰 문구점에 그걸 막 그냥 있는 돈 없는 건 다 챙겨가지고 다 사갖고 100원짜리 하나만 얘가 어떤 때는 한 녹화증이라 사실이니까 어떤 때는 엄마 돈에다가 지갑에 손을 댔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막 속상해서 사재기 궁중병이냐 이렇게 막 애가 좀 비아냥 거리고 그런데 어른이 그래서 안 됐다. 저는 어른과 교사는 협명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악해야 돼요. 영악해. 제가 고민인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 어떤 진로들을 해줄까? 그리고 얘는 동아리를 하고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캐릭터 문구를 사오는 것과 내가 뭔가 만드는 것을 하는 것과 어른이 먼저 한 발 앞서서 반발 앞서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탁 눈치챘는데 얘는 큰 회사의 제품 디자이너 같다. 그렇게 제가 진로 코디를 해주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명동에 가서 그때 뭐 패션 일본지 절대는 패션 일본지가 요즘은 저기 코엑스 쪽입니다. 명동 가서 투어하면서 얘하고 물건 사주고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거 저기서 그랬다. 지금 얘가 제품 디자이너는 안 돼요. 지금은 경영 그 고등학교를 그 해성 컨벤션이라고. 예전에 해성 여산인데 특성화가 돼가지고 근데 공부를 좀 한 10% 20% 내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가 사춘기 때 친구들하고 너무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뜨고 싶었어. 좀 멀어요. 거기를 가서 지금은 경영학과를 갔는데 지금 3학년 4학년 내는데 애가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춘기에 그다 아픔들을 겪으면서 친구들에게 대한 공감능력이 자기가 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을 가서 상담을 해서 저기 뒤에 와서 앉아계신 상담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큰아이는 생물을 공부해가지고 생물올림피아드 전국 2등도 하고 풍성중학교 전교 1등도 하고 근데 결국 가서 대학교 3학년 됐는데 생물학과 갔어요. 군대 가기 직전에 뜬금없이 제 전공이 안 맞는 거예요. 집사람은 또 맹공이 온 거예요. 초등학교 학년 때부터 이걸 하려고 그냥 쌓아놓은 게 이만큼인데 그걸 바로 툭 겉을 차고 간다? 근데 집사람은 맹공이 왔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얘네들이 몇 살까지 살 줄 예측이 안 돼.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네? 예측 안 되죠? 제가 볼 땐 얘네들 120살까지 살아요. 지금 장수 프로에 나오는 분들이 100살 다 넘어요. 그럼 얘네들 앞으로 120살 사는데 20대 진로 바꾸는 게 뭔 대수야?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마셔라.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아이들의 진로를 지금 뭔가 확실하게 정한 주려고 하지 마시고 뭐가 중요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준다. 그게 제일 중요해. 요즘 지금 컴퓨터공학과 정말 열심히 잘 살아요. 재밌게 사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아주 칭찬을 하는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칭찬 부모님 입장에서는 칭찬의 기준을 엄친아에다 두니까 문제야. 엄마 친구 아들 누구네 부장님 딸 거기다 두 이런 얘기 뭐 우리들이 이런 잘못을 보면 우울을 보면 나는 네가 어떤 것이 어떤 길을 택하든 어느 대학을 가든 상관하지 않는 말은 그렇게 한다. 그래놓고 여보 아무 대학을 서울대 갔대 욕단 말을 애 앞에서 해. 그럼 애는 어떤 거야? 애는 벌써 다
하더라. 아이의 현재에다 주시더라. 남에게 기준을 두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두면 평생 칭찬할 일이 없어지고 기준을 잘못 잡으니까. 자, 여기서 제가 이번에 제가 하는 명확한 방법입니다. 이 생활교육 프로그램에는 2학년 이전 시험과 지금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점이라도 오른 애들을 전부 다 검색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반에 3번 김민준 11점이 나왔어요. 손 6점, 현민 37점. 영어 성적. 이걸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애들한테 저는 제가 2학년 가르치는데 1반부터 8반까지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이 중에 한 애들은 10점이나 17점이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준을 얻다더라. 얘가 17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7점 모르는 사실. 왜? 경쟁 상대가 누구니까. 칭찬의 기준도 이 남자가 사는 법입니다. 시험 때 이거는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수학 경시대회를 봤는데 아빠 39점 맞았다 아주 막 손을 들고 집에 왔어. 교사 아들 딸이 공부를 못하면 답이 없어. 왜냐? 할 줄 아는 게 없거든.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 우리는 경험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연금을 보장해 주는 이유는 경직을 잃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험을 못해요. 무슨 투자 경험을 해? 아웃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 자녀가 39점을 맞아. 근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그랬더니 자기보다 못 본 애가 6명이 아유 미치겠다.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에게 어떤 동기를 보여야 할 것인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아이의 현재에 가야 돼. 그때부터 지난번에 39점이니까 이번에 점수가 올라가면 점당 얼마씩 마일리지.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몇 점에 도달하면 상을 주고 몇 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을 안 주잖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체 부담감을 주는 거죠. 마일리지로 쌓이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냐?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돈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역시 왼쪽 동기는 왼쪽 동기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번 중간고사 성적을 적어 놓으셨다가 기말에 오르는 대로 몇 점씩 서로 교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아빠를 코치하셔야 되는 건데 시험 보기 전날 아빠한테 그 고급 초콜릿 있죠. 황금색이란 그걸 사오라고 아빠가 잘못하면 야 이번 주말에 놀러 갈래? 다음 주에 시험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와요. 그래서 당신이 내 선물을 줘. 시험 때 초콜릿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는 날은 아빠 이거 아빠의 역할이야. 엄마가 코치를 해. 아버지 오늘 시험 끝나니까 당신 나가서 내 돈 좀 주고 받아주고 그래.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 초등이 2만원, 중등이 2만원, 고등이 3만원. 이 정도 주면 애들이 아침에 기분이 좋아야지. 결과에 투자하지 마. 결과는 이미 다 끝난 건데 노력감이 과정에 투자해 주시고 저는 시험 빼면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 생활비 드리던 거 이외에 과외로 15만 원씩을 더 드렸어요. 시험 시즌 3주 전에. 그럼 왜? 그거 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반찬 준비해 주십니다. 그 다 어떤 투자예요? 결과에 투자하지 않고 과정에 투자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런데 인성 4년제 갔으면 됐지 뭐. 한 놈은 값싼 데 갔어요. 등록금 싼 데. 남아 어느 집 아들 어디 갔다 뭐 이런 것도 말씀하지 마시고 형제 자매 간에도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아 부부예요. 우리 둘째가 자살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던 것이 바로 형제 간의 비교였어요. 근데 저는 비교 안 했는데 다만 큰아이가 그때 뭐 전교 1등부에서 뭐 떡도 한번 돌려보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칭찬을 한 것이 그대로 이 아이는 비교가 돼버린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스로 비교되더라고요. 이런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빠 코치. 아빠! 시험 보고 와서 아빠 90점 맞았어. 근데 빵점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 근데 수학은 애들이 제일 싫어요. 이런 아빠 엄마 제일 싫어요. 왜냐? 중위권은 중위권 전략이 있는 거고 하위권은 하위권 전략이 있는 거야. 수학은 이번에 포기하고 사회로 가보자. 그래서 사회를 그래서 평균을 10점이나 올렸는데 아빠는 재수없이 제가 시험 때 부모님들과 저는 소통을 좋아해서 그 부모님 코칭 시험 전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시험 때 이제 문자 보낸 거 한 8종류가 되는데 그거를 얘들아 이 중에 니네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 용돈 주가 그거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엄마가 나랑 아냐고. 이럴 때는 뭘 아싸 대박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지갑을 나와가지고 딱 쏘는 거야.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뭘 다물다 칭찬만 하다 보면 정작 남을 할 때 중요하게 이거 앞으로 앉으시면 아, 고정이 안 됐다. 여기로 앉으세요. 앞으로. 너무 쉽다. 앞으로 앉으시죠. 놀랐을 때. 네. 제가 아이들이 그럼 지금까지 뭘 공부하셨냐면 정확하게 칭찬하는 법을 배우신 거죠. 칭찬의 기준은 어디가 돌아? 늘 아이의 형제에 놔두시고 그럼 꾸짖는 법도 알아야 되죠. 꾸짖는 법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야! 이러지 마죠. 어머니들이 야! 그러면 애들 나가서 야! 그래요. 배운 게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뭐하면 내 마음이 뭐해? 왜냐면 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가 뭐하면 내 마음이 뭐해? 왜냐면 나 여기에 이제 형용사를 값진 형용사를 쓰실수록 세상 사는 게 유리합니다. 내 마음이 착잡하네 난감하네 당혹스럽네 이런 표현들 쓰시면 필수입니다. 남편에게 화낼 때도 똑같이 당신이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시작! 당신이 그러면 내 마음이 뭐해? 목소리가 터졌어. 그 시어머니한테 화내는 거. 시어머니한테도 제대로 화를 내야 돼요. 화를 못 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었다고 대들면 집안이
통일발상을 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대들어야 돼요. 대드는 방법, 어머니께서 시작.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공허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좀 서운하네요. 이번 김치는 신경 써서 담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절요. 어머니 말씀을 해도 꼭 그렇게 하셔요. 너 많이 컸다. 그래서 해보자는 거냐?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잠시 눈이 커지지. 응? 몰랐거든. 며느리 마음을 못 읽었거든. 잠시 밥 침묵에 밥 먹어. 드시고 잠시 뒤에 딴 얘기. 미안하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러시면 각자 필요한 거 연습하시겠습니다. 시작! 화를 냈으나 상대방에게 폭풍처럼 화를 가지 않는다. 이 말을 잘 하죠. 생활화죠. 어머니들께서 이걸 연습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하시면 큰애한테 이거 자꾸 하면 큰애가 작은애한테 이거 해. 네가 그러면 형제 자매가 싸움이 아니거든. 본때 없이 화내니까 서로 보고 상처받아서 싸우는 거거든.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자꾸 싸울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도망가셔야 돼. 그 봐주면 안 돼. 당사자끼리 해결해요. 자꾸 도망가세요.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싸우지. 속에서 뻔해. 네, 자녀와 소통만큼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소통이다. 정답! 말씀하시면 부부.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거는 타이머입니다. 주방 타이머. 네. 부부가 소통하는 것인데 그 저는 이제 집사람 개개인이면 제가 연결할 수 있어요. 제 개개인이면 집사람 연결할 수 있고 둘이 바람핍니다. 우리 어머니 몰래. 그래 부부간의 그 소통의 시간이 이제 중요한 날이가 점점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왠지 요즘 남편의 밥 씻는 소리가 고깝다. 그럴 때는 이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 분께서는 노책을 꼭 사세요. 다시 태어나는 중간. 이게 저희 집에서 우리 집사람 41살 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통 여자가 말을 안 할 때는 3일이지만요. 그래서 한 나흘째쯤 되면 지쳐가지고 여보 전구가 나갔어. 그리고 전구 고쳐줘. 이렇게 이런단 말이야. 나가서 보면 전구가 뜨거워. 고장난 게 아니었어.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됐는데 한 달을 얘기하고 어떻게 뭔지.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전작 뒷곁에 나가서 소주를 두 병 마시고 여보 얘기 좀 합시다. 그러려고 들어갔는데 코골고 잡는 그런 얘기가 와. 이게 제가 참았죠. 그냥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생은 참이 문제니까 1500까지 채웠어요. 집사람 말하면서 내가 참았지 뭐 어떻게. 집사람이 나가서 큰 책방에 가더니 이 책을 사갖고 와서 혼자 본 거예요. 뭐가 재밌지 키키 때문에 무서워. 근데 자기가 다 읽고 당신도 한번 봐. 내가 봤어. 정말 웃긴 게 우리 마누라의 지난 1년 산부터 다 있어. 생리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자 몸에 생리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힘들 때 누가 가장 원망스러운데요? 남편이 형이. 그 어느 날 지금 자꾸 남편이 자꾸 미워질 때 그때 이렇게 꼭 해서 주시고 또 남편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 곳 중에 1위, 우울도 1위. 그러다 보면 자꾸 치워,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도 치워. 그럴 때는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는 법. 저는 치유의 수단으로 아차산을 택한 거죠. 아차산 올라가시면 고구려도, 왼쪽에 고구려도 있어요. 팔각정. 거기 말고 그대로 넘어가. 넘어가서 한 30m 쯤 내려가면 저기 워커힐 저쪽이 한강이 확 보여요. 저는 여기 가서 준비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 준비해서 그리고 여름에는 해 넘어가면 시원해요. 바다 누워서 한숨 자. 그런 곳은 치유가 돼요.교지의 스트레스 발도 못해요. 작년에 제가 무급 휴직을 했어요. 선생님들 무급 휴직 엄청 하고 싶어요. 돈 안 줘도 좋고. 아니 선생님들은 철밥통이 없고 다 녹수로 깨졌어요. 밥을 지을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수밖에. 근데 아차상이 좀 경사져서 막걸리가 점점 쓰러져요. 등산하기가 꼽는. 여기 아차산도 좋고요. 길동에서 112-1번 적어놓으세요. 112-1번을 타고 팔당대교를 건너가요. 팔당대교. 팔당대교부터 운이산역까지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비우리 쪽. 평일에 가면 아무도 없어. 전세내서 걸어. 우리는 또라이도 없어. 우리나라는 치안이 2등 국가라서 그냥 혼자 가서도 대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시간, 천천히 가면 4시간 정도. 팔당대교에서 운이산역. 대한민국 최고예요. 112-1번 타시고 아니면 도심역까지 가서 벗어 전철로 가셔서 또 운길산역 근처가 치유의 공간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물에 정오는 코스모스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뭐냐? 건강한 심장이에요. 엄마가 우울하죠? 직방입니다. 뇌파는 30cm고 심장파도 자기 키만 건가요? 엄마가 서치하죠? 엄마가 서치해. 엄마가 우울하지? 그 애도 그냥 직사해요. 엄마가 맑고 밝은 심장을 가지셔야 아이가 맑고 밝은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때때로 살다가 옆집에 치이고 아저씨한테 치이고 치여. 치일 수밖에 없는, 미친 개한테 물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거든요. 그럴 때 아파. 그때 오는 스트레스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잘 푸셔라. 제 영혼도 좀 맑아 보이나요? 네. 아직 굉장히 노력만 하고. 그리고 그래도 힘들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전국의 돈을 받자. 저는 부모님과 교사라는 두발 자전거로는 좀 위험하다. 우리 귀여운 새끼들 키울 때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바로 여기 상담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전문상 학교 안에 전문상담 선생님 계시고 또 일반 전문의도 도움을 받으십니다. 저는 이 얼굴에 생활지도부장 3년 하다가 우울증을 공무상병이라고 6개월을 치웠어요. 그때 저의 주치의 선생님 계셔. 아, 저는 그 선생님 만나고 한 두 달 약물 치료했거든요. 가서 뭐 상담을 하고 나오면 숲속에서 막 샤워하고 나온 그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신경정신과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다 생긴데 전혀 그럴 일이 아니다. 그 보험 못 들지 않다. 보험 다 들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울하면 그때도 우리 애 힘들 때 집사람도 가서 저도 같이 가서 혼나고 왔어요. 가족치료가 기본이니까.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애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우리 내외가 맨날 며칠 고민해도 답이 안 나는데 전문가 15분 만에 알아.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15분 만에 다 알아. 네. 아, 대한민국 교사는 45분이 되면 멈추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34년 짬밥입니다. 네.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다음 시간은 샌드위치, 치킨 샌드위치 만드는 시간이니까 쉬셨다가 맛있게 드시고 어디 가신다 오늘? 잠철 타고 천호역에 내리셔서 공항에 가서 애한테 좀 네, 그 질문 있으신 없으신가요? 아 그러면 네, 필기하신 거 있으신가요? 필기하신 거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 휴대폰 번호로 보내주세요. 필기하신 거 왜냐면 우리 어머니들한테 뭐가 어필했구나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네, 뭐 문자 필요 없어. 감사하고 감동적이어서 그런 문자 필요 없고 필기한 거 찍으시고 필기한 거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고 여기 나와서 카카오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녀 숫자만큼 애가 4시면 넉장 가져가시고 둘이면 2장 가져가시고 이것도 역시 어디 가면 다 있어? 서울동에 가면 다 있어. 지금 보내야 돼요? 네, 일바로 보내시는 분께 제가 훌륭한 부대는 무엇이라는가를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훌륭한 엄마는 무엇이라는가.